어머니. 어, 아가. 어머니, 할머니 좀 뵈러 왔어요. 들어가세요. 어, 저, 그러자. 어머니, 정훈이 처가 왔어요. 아유, 응, 미진이가 왔어? 어, 어서 와라. 아유, 저 어제 정훈이한테 얘기 들었다. 외국으로 나갈 거라면서. 네. 너도 가고 싶은 거냐? 그럼요. 여기 있으면 엄수정이랑 이 애 때문에 하루 늘 편하겠어요?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당분간 나가 살라고 하신 거고요. 그래, 안다. 아버지께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려. 아가, 저 부탁한다. 그럼 이 아이나 빨리 보내세요. 저희 돌아왔을 땐 이 아이랑 엄순영 눈에 안 띄게 해주시라고요. 저 그 얘기하러 왔어요. 엄수영 안에 있죠? 어? 야! 야! 뭐야? 왜 누워 있어? 이게 미쳤나? 야, 순영아, 누워 있어. 어? 왜 아픈 척이야? 애 찾아오기 싫어서 핑계 대나? 넌 눈도 없냐? 어?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? 정우 씨랑 나 곧 외국으로 나갈 거야. 정훈 씨랑 나는 어떤 일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. 네가 아무리 애를 내세워도 끄떡없다고. 왠지 알아? 우리는 결혼한 사이거든. 부부란 게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괜히 험물 켜지 말고 애 빨랑 데려가. 알겠어? 아이고, 저런 망할 걸? 아유. 어, 미스정. 조만간 의상실 정리할 것 같아. 네? 왜요? 곧 남편이랑 외국에 나가야 해서. 그렇게 갑자기요? 그렇게 됐어.